여러분, 혹시 우정공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정공식이란 우리가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담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pe. 우정공식은 호감 스위치를 켜라 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요. 학술적 공식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정보원이 이 공식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 외교관과 친분을 맺어 정보를 획득한 사례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세 가지 요소인 우정 공식을 통해 타인에게 호감을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계란입니다. 여러분, 우정 공식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우정 공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로 간의 거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정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무조건 그의 시선이 닿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는 있지만 몸이 닿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정도의 거리죠.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접촉 빈도입니다. 일정 기간 상대가 나를 본 횟수인데 그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위협적인 존재에서 제외하고 나면 금방 그 사람에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존재를 자주 보다 보면 점차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정말 단순히 접촉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상에 대한 호감이 정비례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 노출 효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신곡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 괜찮게 느껴졌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상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첫 포인트인 적당한 거리와 함께 상대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상대방과의 낯섦과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단순 노출 효과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포인트를 잘 활용한 사례로는 스파이 실문이 있습니다. 한 FBI 요원은 대화를 거부하는 스파이를 신문해야 했습니다. 스파이와의 접촉을 위해 FBI 요원은 매일 스파이의 식사 시간에 스파이 앞에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신문만을 보기를 몇 주가 흐르고 스파이가 먼저 요원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로 보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두 사람 모두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는 삭제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내게 호기심과 호감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상대와 친해지기 위한 소소한 팁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어렵거나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첫 번째, 서로 간의 거리 조절, 두 번째, 접촉 빈도 높이기, 세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잊지 말고 이 우정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오늘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을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심리학을 활용하는 이에게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의 공식 문제이다. 계란이었습니다.